안녕하세요. 토요일 밤엔 DJ 공룡과 함께 해야죠. 여러분 얼른 오세요. 안녕. 잘 들려요? 노래 너무 큰가? Hello. 네, 진짜 왔죠. 공룡은 참지 않습니다. 바로 물어보고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목소리로서 좀 전달하고 싶어서. Where's your face?라고 하시는데 오늘 제가 지금 운동 후라서 상당히 후줄근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은 좀 다음번에 네 하는 걸로 하고. 네, 밥 먹었나요? 네, 밥 먹었어요. 오늘 단백질 고기 먹었습니다. 고기. Hi from Saudi Arabia. Hello.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가 이거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알고 싶긴 하다. 내가 너무 지금 목소리가 큰가? 좀 목소리 클 것 같기도 해서. 네. 하이. 여러분 다들 즐거운 토요일 밤 보내고 있나요? Everyone have a good evening? 오늘은 뭐 했냐고. 오늘 진짜 오늘 조금 쭉 쉬었어요. 예. 네, 좀 쭉 쉬면서 운동하고 그러고 찾아볼 거 좀 찾아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노래가 왜 이렇게 슬프냐고 하시는데, 아, 이 제가 요새 이분의 감성을 좀 좋아합니다. 올리비아 로드리고 님이신데 너무 노래가 좋아요. 약간 좀 힐링되는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 좀 네. 그래가지고 오늘 네 오늘 출근 안 했어요. 오늘 출근 안 하고 쭉 쉬었습니다. 다들 즐거운 토요일 보내고 계신지 궁금해요. 내일 출근하냐고요? 내일은 아마 할 것 같아요. 네. 내일은 할 것 같아요. 내일은 가서 뭘 좀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 안녕. You know BTS라고 하셨는데 모를 수가 있나요? 알다 마다요. 너무 잘 알죠. 헐, 왜 상찬 주말에는 출근 금지야 라고 했는데 주말이 어디 있어? 엄마 그냥 몸이 움직이면 가는 거야. 그런 거죠. 요즘도 물 많이 마시고 인증샷 보내냐고요? 맞아요. 네, 보내요. 보내야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보내고 있어요. 6시까지 늦잠 했으니 너무 행복했어. 오후 6시요? 오후 6시까지? 대박. 오후 6시까지 잠을 잘 수가 있구나. 엄청나다. 내일 계획 있어? 라고 하셨는데 내일 계획 아직까지 크게 생성하지 않았는데 이참에 좀 지금 좀 짜볼까요? 내일의 계획을. 자, 내일 저의 내일 계획은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가서 늘상 그랬듯 좀 몸을 좀 풀고 그러고 요새 이제 하고 있는 춤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 춤에 대한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좀 지금 아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야 되겠는데 하는 게 있어서 그거를 될 때까지 좀 반복 연습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그러고 영상 찍고 그리고 모니터하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땀을 좀 흘렸으니 이제 피아노 연습 좀 정적으로 동적으로 좀 했으니까 이제 좀 정적으로 피아노 연습을 또 지금 하고 있는 그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를 너무 이게 제가 그 뭐지? 피아노를 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려운데 그거를 또좀 연습을 할것 같고요. 그러고 이제 좀 노래를 좀 들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러프하게 계획은 그렇게 짜고 시간 전또 시간을 굉장히 또 정해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는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좀 정리를 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오늘은 약간 좀 쿨링 타임, 네, 쿨링 타임을 갖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오늘 정말 모두가 다 공감하실 텐데 오늘 정말 침대를 안 벗어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정말 너무 편안했죠. 네, 편안했어요, 완전. 몇 시에 일어나는지는 미정이야? 아, 저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늦게 일어나도 한 10시? 오전 10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에요. 네. Hope you are doing well 이라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저 I'm doing well. 굉장히 오늘 정말 춥다고요? 어디가 벌써 춥지? 어디가 벌써 춥죠? 아 이제 슬슬 또 추위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네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빠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 요새 진짜 제가 많이 하는 생각이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 흐르는 시간에 내가 못 맞추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이제 밤에는 반팔 춥다고. 그런가? 전 아직까지 그런 생각 못 했어요. 저는 반팔 입냐고 긴팔 입냐고 요새는 반팔 입는 것 같아요. 예. 긴팔이 좀 불편해서 좀안 좋아해요, 별로. 네. 맞아요. 시간이 쫓기는 이런 느낌 뭔지 아시죠? 다이너보이, I miss you too. 정말 여러분들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공연으로서 좀 같이 좀 즐기고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그게 제일 하고 싶어요. 다 하고 싶지만. 근데 그걸 못하게 돼가지고 좀 너무 아쉬운 게 진짜 큰거 같아요. 네.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정말 좋아요. So good. 오늘 약간 무슨 어떤 느낌으로 좋냐면요. 이게 막와 신난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침착한 지금 나의 이 상태, 이 평온한 상태가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에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의 이런 좋은 기운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또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아 오늘 디아나하고 얘기를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제 마음에 막 이렇게 저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막 팍! 하는 상황이면은 좋지 않잖아요? 나 진짜 1초도 빠짐없이 김상찬 보고 싶어 하는 중. 잘하고 있어요. 잘했어. 좋네요. 나도 1초도 빠짐없이 티아나 보고 싶은데. 다이노, I love you. I love you too. 고마워요. Hi from Mexico. Hello, Mexico.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금 어찌 보면 좀 밤이잖아요. 제가 일부러 목소리를 엄청 크게 하지 않는 게 텐션이 안 높은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숙소여가지고 소리를 크게 할수 없는 겁니다. 최근에 기뻤던 거 있어요? 최근에 기뻤던 거, 진짜 최근에 기뻤던 거. 진짜 최근에 기뻤던 게, 훅 치고 들어오니까 생각이 안 난다. 그냥,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 기쁘다 이런 감정을 엄청 크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저한테는 그냥 멤버들이랑 갑자기 스트레칭 하다가 눈 마주쳐서 웃고 뭐 이런 것들이 기쁘고, 그냥 춤 연습하다가 갑자기 좀잘 되는 것 같다 이런 게 기쁘고, 그냥 이래가지고. 네, 어제 찬영이랑 댄스 배틀, 맞아요, 그런 거 기쁘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이죠, 지금. 여러분, 청춘은 바로 지금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으면, 저는 이건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행복이라는 거를 크게 생각하게 되면은 좀 내가 좀 힘들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그냥 지금 제 상황에 비유를 해드리면, 디아나랑 큰 무대에서 같이 막 즐기고 그러고 싶다. 그거의 행복을 만약에 정말 10이라고 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브이앱 하면서 제가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막 오늘 하루 좋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게 저한테는 10만큼 행복해요. 그냥 그거랑 큰 차이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으면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추천드립니다. 왓썹? 왓썹? What are you doing? 네. 아, 출근해야 되는데 V랩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이 시차 때문에 벌써 출근해야 되는 나라가 있군요. 오늘 하루 파이팅 하세요. 출근해서 오늘 하루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 할수 있게끔 제가 힘을 드리겠습니다. 얍얍얍. Love from India. Thank you so much. 네. 'Do you speak Spanish? Say te amo.' 예, 네, te amo. 사랑해라는 뜻이죠. 디아나랑 행복한 기억. 행복한 71억. 아니, 71억이라는 기준은 뭐예요? 왜 71억이지? 아, 이거 좀 웃기네. 아니, 그 막말로.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71억. 제가 지금 71억 가지고 뭘 합니까? 제가 71억 가지고 뭐 합니까? 그렇지만 디아나랑 행복한 기억, 이걸로는 제가 계속 행복할 수 있고 되새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디아나랑 행복한 기억, 근거까지 들었습니다. 네, 딜란 vs 민트 초코라고 했는데, 아, 저는 민트 초코랑은 그 무엇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라니가 더 좋죠. 민트 초코는 말이 안 돼요. 저는 그거 존중을 못 해요. 잠깐, 저거 70일이 기랑 비슷해서라 하면 무슨 소리지? 자, 71억 받지 않죠. 계속 디아나는 71억 받고 싶다고요? 잠깐만, 너무하네. 디크런치랑 행복한 기억 말고 71억? 71억 받는다고요? 진짜로? 71억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요, 71억으로
그 디아나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아니야 안 돼. 아니 안 돼. 포기하지 마. 우리 어? 그럴 수 없잖아. 타임 이즈 잇? 했는데 이즈 나인 올모스트 텐. 거의 10시죠. 71억으로 행복한 기억 다시 쌓으면 되지 않아? 오 대박. 저런 방법이? 오? 오? 저런 방법이 있었네? 역시 여러분 이렇게 역시 뭐든 간에 아이디어나 이런 의견을 나눌 때는 다수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이런 좋은 의견이 나올 줄 몰랐잖아요. 잘 지내니? 저녁 먹었어? 네. 저는 잘 지내. 뭔가 차곡차곡 하루하루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벽돌을 쌓아가고 있는 느낌이고요. 이렇게 좀 더 단단한 나를 위해서. 그러고 오늘 저녁은 자 고기 먹었습니다. 고기. 상찬 약간 문진이라고 하는데 아니 뭐가 있는 거예요? 나 아직도 이해 못했어요. 그런 거면 뭔데? 뭐 71억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 거야? 나만 모르는 거야 또? 난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 엄마가 너랑 결혼하자고 했어. 아, 제 의사는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오늘 아침에 뭘 먹었어요? 오늘 아침에 저 그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 거 먹었습니다. 71억 요즘 유행하는 거라고요? 응? 그게 뭔데? 71 쓰이는 게 기. 아 그거랑 70... 아 그래서 71억 기억. 아 50억은 왜 유행이야? 뭐지? 아, 나 이해했어. 아, 그렇구나. 아, 50억은 뭐가 유행인데요? 50억? 50억은 뭘까? 50. 오, 뭐지?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닙니다. 바보 아니야. 방금 들어온 나도 이해했다. 그거 아. 아니 모를 수도 있지. 아 근데 진짜 정말 기발하다. 독특하다. 이 세상이 정말 누가 상찬 오빠 그만 좋아하면 50억을 주겠대.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유행이라고요? 아 그냥 50억 준다고? 돈보다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인생의 가치는 돈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의 한 명으로서 나 50억 필요 없다고. 와 진짜 대박이다. 71억 이거 나 진짜 단언컨대 이거 디크런치 멤버 그 누구한테 물어봐도 내가 봤을 때 아무도 몰라요. 절대 몰라요. 디크런치 그만 좋아하기 배달음식 평생 무료. 아 차라리 이런 게 더 와닿아요. 아 배달음식 평생 무료는 이거는 엄청난 혜택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엄청난 혜택인데 이거는 쉽지 않겠다. 저 결정 한 명쯤은 알지 않을까? 진짜 단언컨대 한 명도 몰라요. 진짜 제가 웬만해서 확신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확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71억 이거 절대 모릅니다. 현우 형 알았다고요?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우리 지가 그걸 알 리가 없어.
Did you have a good day? Yes. Thank you. 근데 50억이 있다면 배달 음식에 쓰는 돈은 진짜 껌값이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 50억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것도 사실이잖아. 맞죠? 배달 음식을 하루에 그 아침 점심 저녁 해갖고 그 최소 주문 금액이 있으니까 한 하루에 아무리 적어도 내가 봤을 때 한 4만원 정도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4만원을 10일 쓰면 40만원, 100일 쓰면 400만원, 1000일 쓰면 4천만원, 그리고 만일 쓰면 4억. 야, 만일 동안 먹을 수가 있는. 이 돈 개념이 확실히 제가 많이 없긴 하네요. 제가 이 환상 속에만 사는 사람으로서 아직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 게 있네요. 진짜 엄청 큰 돈이다. 만일 동안 배달 음식을 먹어도 아직 한참 돈이 남아있구나. 말도 안 돼. 배달 음식 3끼를 평생 먹어도 50억이 안 될 것 같다고요? 그런가? 평생 먹어도 안 되나? 그거는 모르겠다. 잘 자요 여러분. 커피도 시켜 먹고 해도 남는다고요? 확실해요? 나 이거 계산기 두드려 봅니다. 자, 계산기 어디 갔어? 계산기 뭐야? 계산기 찾기를 포기했다 그냥. 잘 자요 여러분. 자는 분들이 좀 있네. 잘 자요. 안녕. 오늘 좋은 꿈 꿔요. 왜 이렇게 진심이냐고요? 가끔 이런 것들이 미치게 궁금할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만 그런가? 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꼭 측정을 해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 뭔가 그런 감정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해요? 오늘 늦게 잘 거냐고요? 왜? 나 가지 말라고요? 왜 내 취침 시간 왜요? 'What's your goal now?' 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의 저의 목표는 이 아무래도 이 전체적인 이 코가 끝나는 거죠. 네, 끝나는 거. 내가 남자라면 사귀고 싶은 멤버는? 네? 이거 무슨 제가 남자인데 제가 남자라면이라는 거는 내가 여자라면 사귀고 싶은 멤버는 묻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데뷔하고 꽤나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는거나 어디 갔을 때 이런 질문을 꼭 받았던 것 같은데 노 코멘트가 이거는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종료는 없다고요? 오케이 가보자고. 나 이제 이거 흐름에 올라탔어요. 가보자고. 요즘도 꿈 안 꾸냐고요? 네, 요즘도 꿈 잘 안 꿔요. 그냥 쭉 자는 것 같아요. 내 번역이 조금 잘못됐네. 세상에서 사랑한다는 단어가 사라지면 어떤 말로 표현할 거야? 제가 또 좋은 단어를 하나 알죠. 일단은 소중하다는 말도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고 그것보다도 더 정말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끝까지 가는 표현. 이제 넌 나에게 정말 필수해. 넌 나에게 필연적인 요소야. 필연적인 사람이야. 이런 것들 정말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무지개로 머리 염색 어때? 아, 저의 두피를 위해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두피가 강한 멤버들이 해야죠. 뭐 이를테면 뭐 찬영이라든지 아니면 또 저희 뭐 현호영이라든지 현호영 아니다. 정승이라든지 네 그런 친구들.
맞죠? 필수예가 사랑해를 아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그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나 여러분들, 나에게 정말 필수한 존재예요. 선곡을 좀 해볼까? 이걸로 해야지. 근데 저는 그 목소리 좋다라는 그런 말들을 좀 부끄럽지만 좀그 데뷔하고 난 다음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예. 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목소리가 좋다. 진짜 목소리 좋은 분들 있잖아요. 막 엄청 동굴 안에 있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목소리들이 좋은 목소리라고 생각했을 때 뭐지, 뭐 나랑 좀 카테고리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었어가지고 네 아직까지 공감 못하는 중입니다. 이 디아나들이 하는 얘기에 네저 머리 자르고 나서 이제 많이 길었죠. 다시 또 이제 그 처음 잘랐을 때는 상당히 이제 고등학생 같아졌는데. 다시 또 이제 원래 저로 돌아오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직 그래도 눈에 닿으려면 한참 남은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눈에 닿으려면. 아, 저의 착각이에요? 저만의 착각이라고? 오케이. 아니요, 아니요. 상찬아 행복한데 도입부 랩 해주세요. 들을 때마다 반함. Yeah, that's my love. 언제 무엇이 왜 때문인지 우리 찾아. People told me that is love. 멀리도 돌아서 왔어. 많이 서툴었어 나. 근데 너를 닮고 싶어 나. 이제 내 마음속 한켠에 제대로 자리해. You're part of my life. 다 하고 나니까 부끄럽다. 이게 어떻게 들리는지 제가 모르니까 모니터가 안 되니까 좀 불안한 게 있네요. 민트 초코 좋아했어? 아니요. 단한 번도 좋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현호가 저한테 이 민트 초코에 대한 부분 한번 의구심을 제일 그 의구심을 저한테 품은 적이 있는 게 뭐냐면 민트 초코랑 피스타치오랑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민트 초코랑 피스타치오랑 똑같은 건가요? 저 이거 지금 딜레이를 기다릴 정도로 제가 이거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맞죠? 다르죠? 그러니까요. 근데 현호가 거의 사촌지간이라면서 얘를 좋아하는데 왜 민트 초코를 안 좋아하느냐 이러길래 난 너무 다른 거다 이거는. 이거는 같이 같은 카테고리에 둘 수가 없는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시 디아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좀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좋네요. 그래요. 네, 그 사촌지간이라고 얘기를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 그래? 응? 어? 이 어? 이랬죠. 잠깐 민트 초코는 민트 초코고 피스타치오는 치약이야. 저는 이게 그대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트 초코가 치약이고 피스타치오가 피스타치오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아, 민트 초코는 좋아하는데 피스타치오는 안 좋아한다고? 이게 취향이니까요, 여러분들. 취향이잖아요. 각자의 취향은 존중되어야 되는 겁니다. 민트 초코에 대한 부분이 진짜 제가 막그 억지로 부정하는 거다. 뭐 혹은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약간의 이런 뭔가 컨셉트다라고 할수 있는데 전혀. 저는 너무 안타깝게도 그 친구는 저의 취향 네 안에 들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아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그 의구심을 품을 수는 없죠. 다만 이제 저한테 그 먹어봐라. 이거는 진짜 맛있는 거다. 네가 모르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정을 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넘어갑시다. 다음, 네. 아, 맞아요. 언젠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러다가 갑자기 그냥 뭐 거의 한몇 살일까요? 한 110살 정도에 이제 그 김상찬이 좋아할 수 있죠. 맞아요, 맞아요. 각자의 취향인 거니까요. 상찬아, 소맥 먹을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아,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아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제가 아예 술을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거지. 아예 그렇게 그렇게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저500 먹고도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네, 저 소맥도 뭐 무리만 안 한다면, 컨디션을 잘 조절한다면 뭐 살아남을 수는 있습니다. 딱그 정도예요. 술질이 맞는데요, 맞는데요. 그래도요, 바보한테 바보라고 하면 진짜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거 진짜 그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시겠어요? 그거는 멈추셔야 해요. 저는 네, 술진 맞는데 그래도 그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500 먹고 두 발로 못 걷는 사람이 있나? 있을 수 있잖아요. 전국 팔도에 얼마나 많을지 아시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존중해다. 이 민트 초코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자존심을 왜 부립니까? 저는 이런 걸로 자존심 부리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 거죠. 다른 의도는 하나도 없어요. 전혀 다른 의도가 뭐가 중요해요? 아, 잠깐만. 나 저렇게 져주는 듯한 말투가 조금 더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아이, 참. 그런 게 아닌데. 아니에요, 전혀. 전 술부심 이런 거 없습니다. 못 마시는 거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냥 내가 못 마시는 걸로 합시다. 정말 이 주제만 나오면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네, 내가.
이게 언젠가는 제가 봤을 때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언젠가는 그 인증을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브이라이브 그거 혼자 삐지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전혀. 전혀, 전혀. 다만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다. 그런 거죠. 지금 벌써 여러분 이게 이렇게나 이 브이라이브가 정말 얼마나 재밌는지를 바로 알수 있게 해주는 게 시간이 그냥 바로 인증을 해줘요. 지금 제가 혼자서 이렇게 여러분들 댓글 보면서 앉아 있는 지가 34분이나 됐어요. 장난 아니죠. 요즘 듣는 노래 추천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그 초반에도 얘기했었는데 그 올리비아 로드리고님 노래를 요새 그냥 쫙다 들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네.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빌보드에도 있는 노래인데 이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진짜 진짜 빨리 가죠. 공부 좋아하세요? 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제가 뭔가를 공부 크게 흥미 못 느끼는 것 같기는 해요. 'What's your favorite subject in school days?' 라고 하셨는데 저 영어 제일 좋았어요. English. 뭐라고 해야 되지? 영어 잘하면 멋있어 보이니까 재밌었나 봐요. 아, 노래 잘안 들려요? 이름 들리나? 이제 들릴 수밖에 없을 텐데. 제가 스피커를 거의 지금 맞아요, 맞아요. 저 영어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My favorite subject였어요. 물리요? 아, 물리 너무 안 좋아했죠. 이해를 못했어요. Do you love math? 하셨는데 이과를 나왔지만 수학을 잘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네, 그렇다고 얘기하면은 딱 알겠네요. 문과형 인간이었는데 이과를 갔어요. 근데 진짜 왜 그랬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왜 그랬지? 영어를 좋아했는데 왜 이과 갔냐고요? 그러게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제가 요새 또 읽고 있는 제가 책이 있는데, 그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책 요새 읽고 있습니다. 이 책으로 인해서 조금 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읽는다고 하셨는데 뭐 마냥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뭐 이렇게 주말에 시간 날 때, 그럴 때 이제 읽는 거죠. 아, 내일의 계획에 책 읽기도 넣어야겠어요. 네.
상찬씨까지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했는데, 그랬다가 제가 할 말의 소재를 다 놓쳐버릴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서 안될것 같아요. 'What's your favorite house pet?'이라고 하셨는데, 아 이거 제가 그 질문에도 대답한 적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아무튼 질문에 대답한 적 있는데, 저는 고양이를 진짜 좋아하는데 키운다라는 생각이면 왠지 강아지를 키워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스타일이 조금 더 맞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가지고, 예,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고양이파인데,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요. 고양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봐서 막 아, 좋아하는 것도 고양이를 훨씬 더 좋아해요. 근데 뭔가 기른다라고 생각하면 강아지를 길러야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앵무새는 어떠냐고요? 참신한데? 앵무새 나쁘지 않네요. 맞아요. 냥이 키우고 있는 디아나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요. 제가 랜선 집사가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만약에 근데 나중에 꼭 한번 길러보고 싶기는 해요. 공룡 키워야지. 공룡은 돈 주고도 살수 없는 걸요. 뭐야? 뭐야? 댓글이 완전 갑자기 엄청 위로 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지금 71억밖에 안 보이는데. 됐다. 깜짝 놀랐네. 맞아요. 공룡은 돈 주고도 살수 없는데 제가 공룡이죠. 웃웃 What are you doing now, 오빠? 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정말 정말 액정을 보면서 이 댓글을 읽으면서 옆에는 내 노래를 틀수 있는 이 아이패드와 이 블루투스 스피커를 딱 두고 그러고 이렇게 브이앱을 하고 있는 거죠. 조명도 딱 은은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찬아, 9월에는 월간 상찬 나와라고 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10월 달부터 나올 것 같아요. 10월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10월 달에 나오려고 하는 친구는 조금 더 차라리 그러니까 여름에 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예, 좀 아쉽긴 한데 10월 달에 아마 될것 같아요. 조명 은은하죠. 네, 맞아요. 레디 믹테라가 그래서 이번에 좀 이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딱 50분 채우고 박수 칠때딱 떠나면 되겠다. 좋았어. 그렇게 해야겠어. 그렇게 해야겠어.
맞아요. 10월달에 스토프스도 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듣는 김에 같이 이렇게 샥 들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박수 안 친다고요? 정말 귀엽다. 이번에 뭔 말인지 모르겠대요. Teach me some Korean 오빠라고 했는데 한국어 중에서도 오늘 또 그러면 제가 또 오늘 제가 경상남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사투리를 그럼 하나 가르쳐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만다꼬에 대해서 아십니까? 만다꼬에 대해서 아십니까? 외국인 디아나 여러분들도 이거 아시면 나 이제 한국 거주해? 라고 얘기를 친구들한테 해도 될 정도로 아주 한국어의 마스터가 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어때요? 자 어디 정답 알고 있는 학생 없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몰라요? 아, 정답자가 나왔습니다. 뭐 한다고 아니야?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박수.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렇게?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그 만다고 그래 너? 이런 혹은 만다고 그래 열심히 하노?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만다고 그 뭐 하려고 이렇게 그거를 하느냐 혹은 뭐 사느냐 혹은 뭐 보느냐 뭐 이런 건데 네 그래서 아주 많이 쓰이는 네 경상도 가가지고 그냥 별안간 만다고 하면 됩니다. 네 영수증 드릴까요? 만다고 예,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돼요. 안 꼽아갔다니요. 이거 얼마나 네 그거 한 건데요. Where would you like to visit in South Korea? 라고 했는데 South Korea have a good place. 너무 많아요. 좋은 장소가. 그래가지고 그냥 오면은 쫙 지방 팔도를 도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사투리 안 읽는 게 신기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 제 멤버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단은 사투리가 안 사라지고 그 가족들이랑 통화할 때 완전 심해진대요. 그렇다고 한대요. 네, 그렇다가 멤버들이랑 얘기할 때는 심한 그러니까 많이 있는데 그것도 많이 빠진 거라는 거죠. 그 한마디로 내 기준에서는 저는 계속 서울말을 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웃긴 거예요. 영수증 준다는데 만다고 하면은 이제 큰일 납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안 돼요. 심한 사투리 쓰는 저 보고 싶다고요? 화가 나 보여요. 그러니까 안 돼요. 이게 너무 사람이 퉁명스러워요. 그렇게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퉁명스러워 보여요. 네. 그래가지고. 상찬아 상찬이 비트박스 언제 또 가르쳐주는데 아 맞다 비트박스 또 가르쳐준다 되는구나. 제가 지금 어디까지 갔죠? 아, 잠깐만요 이거 하려면 노래를 꺼야 돼요. 제가 지금 비트박스가 된 게 일단은 처음에 치킨 밥 김치 볶음밥으로 알려드렸죠. 치킨 밥 김치 볶음밥 치킨 밥 김치 볶음밥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피자 파스타 뷔페 했죠. 피자 파스타 뷔페 이거 했죠. 그러면 오늘은 그러면 북치다 박치다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오늘 북치다 박치다 야, 잠깐만 아, 아직 사투리 얘기가 안 끝났네. 잠깐만 내가 템포가 너무 빨랐어요 여러분. 잠깐만 나 너무 신나서 그랬나봐요. 어떻게 가봐도 되겠어요? 네, 북치다, 박치다, 하. 아, 하까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북치다 박치다 하. 자, 이거는 좀 약간 고급 스킬 하나 들어가요. 처음에 북할 때 약간 길게 끌어줘야 돼요. 북치다 박치다 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걸 시키는 나도 진짜 북치다 박치다 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어려운 거라서 푹 할 때 이 푹 이렇게 푹 북치다 박치다 하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맛이 살아요. 이거는 진짜 아 웃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지금 진지한 거예요. 웃지 마세요. 웃지 마시고 해보세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고요. 북치다 박치다 가. 자, 이게 조금 늘었다. 그러면 북치다 칙칙 북칙칙 북칙가 칙칙칙 이렇게 중간에 칙칙칙칙 이 하이에스 넣어주는 겁니다. 북치칙칙가 칙칙 북치칙 북치가 칙칙칙 이렇게 북치가 칙칙 북치칙 북치가 칙칙칙 이렇게 쉽죠? 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자 이거 될 때까지 다음 비트박스 과제는 없습니다. 자 하이햇까지 넣어서 해보시면 됩니다. 되시는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저한테 인증을 해주시면 제가 다음 레슨 개인으로 진행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네, 그 다음 레슨 공동으로 또 진행하겠습니다. 한 명만 나와도 갑니다. 아 웃겨. 다음 수업 없다는 게 아니라요. 또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 한 명쯤 있을 거예요. 분명 한 명쯤 있어요. 하이햇이 뭐냐고요? 그 드럼 중에서 치치치치치치 이 소리 나는 거. 치치치치 그 금색깔 그 심벌이라고 하는데 그 금색깔 이제 그 거를 치치치치 이렇게 치면은 되게 그 소리가 높은 소리가 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하이햇입니다. 맞죠? 지금 영어로도 푸치다 하는 게 보이는 걸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금방 나옵니다. 이거 오늘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좋아요. 아 역시 우리 지금 열정적인 모습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 뭐야? 와 50분 다 됐다. 아니야 1시간 하자. 1시간 오케이. 60분 좋죠? 안 나오면 어쩔 셈이냐고요? 안 나오면 아직 생각 못 해봤어요. 아직 생각 못 해봐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비트박스도 해보고 아 이제서야 내가 50분 얘기한 게 딱 한 거구나. 생각보다 딜레이가 더 기네. 그러네요. 네. 비트박스.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도 진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이거를 뭔가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진짜 단 한 번도. 단언컨대. 네. 내가 빅토리스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네, 아 영어도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 맞지? 자 그럼 오늘 또 우리 영단어를 하나 또 한번 해볼까요? 내가 썼던 가사 중에서 영단어 하나를 다 같이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 자. 어? 영어를 좀 잘 안 쓰. 뭐야? 이? 와, 요새. 요새 좀 영어를 좀 많이 안 썼네. 아유. 자, 저의 그 영어 레슨은 자, 취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I only can understand some words 라고 하셨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that's fine. That's fine. I don't understand English too. So, that's fine. Do you speak French? 라고 하셨는데, 그 불어잖아요. Bonjour? 맞죠? 네, Bonjour? 밖에 모른다라는 게 함정. 자, 이제 또, 저는 이 흐름의 중간에 이 텀이 생기는 걸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노래를 좀 틀어놔야 돼요. 맞아요. 영어는 연재쌤한테. 제가 언제 한번 연재한테, 연재가 잘 자라고 제가 연재한테 굿나잇 이렇게 한적 있어요. 영어로 굿나잇 딜런 이렇게 한적 있는데, 연재가 나잇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왜굿안해 이랬더니, 아형 약간 이렇게도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부터는 이제 제가 연재 볼 때마다 나잇 딜런 이렇게 합니다. 이제 약간 한 걸음 더 외국인 그 일상체 그거에 다 가까워진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힙하게 나잇 맘, 나잇 댓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연재가 선생님이죠, 맞죠? 연재가 선생님이에요. 'Did you learn English from Dylan?' 'Yes.' 연재가 많이 알려줬죠. 발음 교정도 많이 해주고, 연재가 그랬었어요. 저희 뭐그 공적으로 뭔가 영어를 해야 되는 때가 있으면 늘 연재한테 제가 발음 교정을 받는 편이에요. 네. 중요하니까요. 제가 평상시 쓰는 언어가 아닌 언어를 쓰는 거니까. 네. 'Are you going to release something soon?' 이라고 하셨는데, yes, maybe one month later, maybe. 나이트 저런 게 이제 정말 일상체란 말이죠. 저런 거그 한국 디아나 여러분들 메모해야 됩니다. 나도 메모해야겠다. 나이트 이것도 약간 좀 약간 멋있네요. 상찬 아직 안 갔네. 디아나 제법 행복해. 네. 그 60분이 되면은 저는 신데렐라 마냥 이렇게 샤라라라라라 사라진답니다. 그럼 다음에 영통 때 우리 영어로 대화할까요? Why not? I'm ready. 일단 자신 있게 뱉는 게 가장 중요하댔어, 연재가. Why not? Sure. Let's do it. Yes, yes. 오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영통하고 싶네요. 영통하고 싶어. 저는 그 영상통화할 때마다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은 팬 여러분들이 그막 이것도 물어보려고 하고 저것도 물어보려고 하니까 뭔가 막 타임어택처럼 이렇게 빠바바박 하는 게 그게 그렇게 귀여워 보여요. 그게 너무 귀여워서 나도 막다 해주려고 막 나도 막 오히려 더 같이 덩달아서 막 급해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영상 통화 하면은. 네.
맞아요. 스피드 게임 하는 거. 아, 정 맞아 맞아 맞아. 피곤해요? 아니요. 나 오늘 하루 종일 쉬었어요. 나 피곤하지 않아요. 나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좀 적당히 미디움으로 힙한 노래를 듣고 싶은데, 어디 없나? 그런 노래가. 아, 그게 좋겠다. 일단 요거 아, 대답하는 시간까지 계산해요? 대박. 몰랐네. 그건 몰랐네. 그럼 멤버마다 그 대답하는 시간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상찬이는 3초 만에 대답해. 민혁이는 10초 만에 대답해. 혹은 뭐 현우 호영은 20초 만에 대답해. 막 이런 거다 있는 건가? 근데 항상 디크는 변수가 있대.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서 웃겨. 멤버마다 이 질문에 대답이 몇초 걸리겠다. 오, 대박. 엄청나. 엄청 과학적인 거였어. 진짜 엄청 수학적인 거였어. 운동하고 왔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자고 싶다. 그럴 때는 제가 또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오늘 공부를 안 하게 되면 내일 나에게 어떠한 큰일이 생기는가? 근데 큰일이 생길 것 같아. 그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큰일은 안 생길 것 같아. 그러면은 내일로 미룰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내일로 미뤄진 게 확실히 덩치가 커지긴 해요. 그럼 버겁죠. 자,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 토토밤 DJ 이제 슬슬 인사를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네. 토요일 밤 저와 함께 아주 재밌는 담소 나눠주신 디아나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요.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목소리만 오게 됐지만, 다음번엔 저의 이 역동적인 얼굴과 함께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아, 가지 말라는 지금 댓글이 지금 거의 한 5만 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가지 말라는 댓글이. 많다고 가는데, 아, 저 응용력 100점. 바로 저겁니다. 저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응용력 100점, 인정. 네. 마무리 멘트 랩 같아. 사실 그렇게 하려면 좀더 빠르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러면은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경박스러워 보일 수 있으니까, 약간 무드를 좀 잡아서 끝내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네. 나는 공부해야지. 단번에 만날 거 생각하면 가면 밤새서라도 할게. 그건 안 돼요. 본인은 챙겨야 돼요. 본인은. 지금 DJ 톤 아니라고요? 이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좀그 과일 장사를 하는 톤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그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이제 오늘 저랑 했던 얘기 잘 곱씹으면서 웃으면서 잘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죠? 저도 오늘 디아나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했어요. 재밌었어. 네. 알겠어요, 여러분. 안녕. 빠이빠이.